아니 오늘 우편을 받은 것 중에 뭐 내내치킨에서 온 게 있다고 해서 봤더니 짜잔 뭐 시식권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거 참 저번에 상담 오셨을 때도 되게 여러 가지 측정을 진행을 하셨는데 측정을 두세 가지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세연님의 데이터를 저희가 모을 거고요. 그 변화도를 보고 맞춤으로 감량을 도와드릴 건데 그럼 저랑 같이 기기관리실로 이동해서 온열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네. 이동하실게요. 네, 이렇게 열어드릴 거고 천천히 들어가시고요. 누우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대편하나요? 네. 세은님. 벌써 더운데. 세은님 아직 안 돼. 네. 닫아드릴 거고요. 이렇게 관리 도와드릴 거고. 조금 어떠세요? 너무 좀 뜨거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얼굴만. 네. 여기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방도 분해하지만 저희가 이제 웰니스 상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영양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제 웰니스입니다고 저희 슬로건이 쓰게 되고요.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또 씁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갔다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하고 또 다이어트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파스타도 있고 김치덮밥도 있네요. 콩비지 가득 김치덮밥. 메뉴도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먹으면은 이 정도면 식단 조절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출근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다이어트 2주차. 4.3kg가 빠졌습니다. 그 앞자리도 바뀌었고요. 계속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화이팅! 오 오므라이스 닭다리. 2주차 첫 점심입니다. 오늘은 김치 알밥. 네. 지금 근데 아까 조금 내려가서 지금 네. 40도 정도예요. 그래서 영하 40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요. 좀 따뜻하더라. 움직여주시고 몸을 좀 돌리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나쁘지 않으시죠, 지금? 네. 괜찮으시죠? 지금 무한도전 10초, 15초 나왔습니다. 네. 15초. 태연님, 안녕하세요. 여기 임펄스 테라피 관리 받으러 바로 들어가실게요.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천장 보시고 누워 보실까요? 좀 고민되는 부위가 어디세요? 복부요. 복부? 네, 그럼 천장 보시고 누우실게요. 네. 네, 여기 좀 뒤에 차갑습니다. 네. 그럼 배 누르실게요. 이제 저희가 받는 평소에 관리 중에 하나인 그 산소 캡슐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딱 진짜 사람 한 명 누울 만한 공간에 공기 캡슐인데 그 약간 비행기 타는 느낌? 아니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공기압이 달라지니까 그
기가 많이 먹먹해지는데 혹시라도 관리 중에 너무 힘들거나 어지럽고 그러면 옆에 인터폰이랑 비상벨 다 마련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거 없을 것 같고요. 히어로 등장 같은 느낌이신데? 그러니까 그쵸?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못 쉬겠습니다. 선생님, 평소 때처럼 3분 진행하실 거고, 오늘은 마이너스 120도까지 가볼게요. 아직까진 괜찮으시죠? 평소에는 되게 말 많이 하는데, 우리. 그쵸? 촬영 중이라. 많이 해주셔도 돼요.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아직까지는 명동에서 종각까지 걸어갔을 때보다는 아직 안 춥죠? 네. 남자친구분이 그래도 활동량 해주시려고 데이트하실 때도 엄청 걸으셨잖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진짜 명동에서 종각까지 걷는 게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걸어가시는데? 내가 얼어서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얼굴 되게 또 가름해지셨네요. 그죠? 네. 다들 얼굴이 좀 업데이트한 게 없었나요? 아니 왜 업데이트하라 그래요 선생님. 근데 제가 이렇게 선해봤는데 8.4kg 빠지셨어요. 이제 마이너스 40도부터 추위가 이게 느껴지시니까 지금 조금 추우시죠? 집에서도 입고 아 밑에서 나오고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말씀이 없어지셨어. 네, 편하게 다리 집어넣으시고 편하게 누우시면 되세요.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거 있어가지고 영상 바로 틀어드릴게요. 네. 네. 제가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저 몸에 부종이 많다고 하시던데. 특히나 하체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이 에어프레셔로 하체 부종을 좀 제거를 도와주는 관리를 받을 때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치약을 쥐어짜듯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딱 꽉꽉 눌러주니까 뭔가 하고 나면은 확실히 혈액순환이 좀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코골이가 있으면서 심한 분들 이제 수면 무호흡이 생겨요. 아 그러면 진짜 사망률까지 올라갑니다. 수면 다항 검사 해보셔야겠네요. 수면 다항 검사 해보시는 게 네. 좋고 여기다 뒤절이 하는데 머리에 관자놀이 한 두 개 붙이고 심장에 한 번 더 붙이고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네. 어? 이런 거 뭐야? 이건 와 염소 기름 아니야?